한 회장이 당시 도청 녹음기로 쓰던 거예요. 큰 회장님 댁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. 사고 당일 한성의 소지품 속에 몰래 넣어뒀던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딸조차 믿지 못했던 거지요. 지금이 이걸 쓸 때라고 생각했는지 나한테 갖다 달라 그러더라고요. 나 여지껏 내가 중립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기는 개뿔. 자기한테 유리하고 뭐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비겁했던 거예요. 늙은이가 죽을 뻔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. 난 중립에 섰던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을 동조했던 거예요. 그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.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져가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? 그렇게 빼앗는다고 평생 감출 수 있을 것 같아. 하루 이틀 미룬다고 달라질 건 없어. 이리 와. 14년 전 당시 상황이 녹음으로 남아있었어요. 빨리 오세요, 아저씨. 한성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